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을에 이렇게 열매를 빨갛게 물들이는 구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기자는 이제 주로 돌 담장이나 이런 돌로 쌓은 축대 사이에 이렇게 심어서 약용도 하고, 식용도 하고, 또, 이렇게 가을에 빨갛게 익는 열매가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도 이용을 합니다. 이제, 구기자는, 뭐, 자연에서 자생하는 것보다는 주로 재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빨갛게 익은 열매를, 식용이나, 약용을 하고 봄철에 새로 듣는 부드러운 가지와 잎도 나물로 먹고 또 차를 덮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구기자는 약명으로 구기라고 하고 성미는 달고 성질은 평한 약초입니다. 이제 구기자는 정력을 기르는 작용이 예로부터 유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 있을 때 구기자를 먹으면은 강해진 정력을 주체하기 힘드니 먹지 말라고 했고, 또 중국에서는 성녀가 선임들이 구기자를 먹으면은 수행에 방해가 되니 피하라는 가르침이 있을 정도로 남성들의 정력 정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약효는 구기자는 허약한 것을 통하고 정기를 도우며 풍을 없애고 양도를 왕성하게 하며 허리와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가쁜 숨을 고르게 하고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알려진 약초입니다. 또 이제 구기자는 노화를 막는데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높이며 동맥경화를 막고 노안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고 또한 고혈압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기자에 얽힌 옛날 전설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어떤 마을에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노인은 없고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밖에 없어서 길을 지나던 길손이 날이 어두워져서 그 동네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먹는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에 오래된 구기자 뿌리가 물에 담겨 있어서 그 물을 먹은 동네 사람들은 늙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 어린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밖에 없는 걸로 보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에도 구기자에 얽힌 전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유명한 것은 이제 의사 박문수가 이제 우리나라를 갔다가 이제 민정 시찰을 하기 위해서 왕명을 받고 의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를 떠돌 때 어떤 동네에 갔더니 젊은 아낙네가 머리가 허옇게 백발이 되고 또 수염까지 백발이 된 늙은 노인의 종아리를 치는 장면을 보고 박문수가 깜짝 놀라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너는 어째서 나이도 젊은 사람이 늙은 노인의 종아리를 때리느냐고 묻자
그 종아리를 때리던 젊은 아낙이 말하기를, 이놈은 내 아들인데 평소에 구기자를 열심히 먹으라고 했는데도 안 먹어서 엄마인 자기보다도 더 빨리 늙어서 그래서 종아리를 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기자는 또 피를 보충하고 얼굴빛을 좋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진정작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불감증, 불임, 유증, 몽증, 대하증,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아프고 힘이 없을 때그 허약함을 개선하며 몸 전체의 기능을 강화하며 간세포의 신생을 촉진하고 간 기능을 강화하여 시력을 개선하고 눈이 아찔하고 눈물이 많은 증상을 회복해야 한다. 또 전신 허약, 정력 쇠약으로 요통이 심할 때, 그리고 시력이 감퇴되었을 때,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초기 당뇨병 때 혈당을 낮추고 이뇨, 해열, 변비, 가래 천식을 낫게 하고 기침을 멈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장 기능을 세게 하고 그래서 위장 기능을 높여 입맛이 좋아지고 소화가 촉진되고 건이작용이 있고 간에 작용하여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냉증을 개선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이제 구기자를 먹을 때 술을 담가 먹거나 또 차를 만들어서 먹거나 평소에도 그렇게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정한 병의 치료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래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장복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리작용을 원활하게 해서 오래 묵은 병에 자각증상을 모르는 사이에 있게 되어서 건강을 되찾게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서 우리 선조들은 차나 술을 담가서 먹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양리실험에서 체중 증가작용, 간 보호작용,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 또 혈압 및 혈당량 강하 작용 등을 하는 것으로 양리 실험 결과에 의하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덩굴이 된 묵은 가지에 봄이 되면은 새순이 돋아나는데 그 새순을 이제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또는 듣고서 차를 만들어서 마시거나, 본들의 나물밥처럼 밥을 지을 때그 새순을 넣어서 밥을 지어 먹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말린 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쌀과 함께 죽을 끓여서 먹으면 원기 회복에 좋아서 오랜 중병을 앓고 난 환자들 회복식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리에 응용을 하는데 강정이나 한과 등의 재료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기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